살은 진짜. 식은 네. 걸 느낀 순간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여러분 많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많이 문자 왔어. 폭발했습니다. 지금 사랑이 네. 식은 걸 느낀 순간 언제인지 읽어드릴게요. 1017님 전 애인이 생각날 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문득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득 비교가 되면서 갑자기 딱 전 남자친구를 인했는데 그러지 마. 얘는 왜 이래?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게 문득에 문득 여러분 3721님 내 얼굴도 안 보고 대답할 때요. 계속 휴대폰 자판치면서 내 얘기에 대답하고 하면 나중에 대답도 안 해. 폰을 부셔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678님 내 말에 항상 맞장구 쳐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말에 따박따박 반박할 때. 이럴 때 사람이 옛날에는 맞아 자기가 다 맞아 이러다가 근데 그건 좀 이래서 이렇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다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듣자마자 네가 잘못했네. 그런 거. 집 직장에서 와가지고 아니 오늘 직장 상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랬는 옛날에는 막 왜 그랬대 이랬는데 왜 그래? 이제는 언니처럼 그 언니가 말한 것처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서운해. 김재문님 옛날에는 드라마 본방사수 안 하고 날 만나더니 네, 너무 와닿는다. 지금은 잘생긴 배우 나오는 날에는 말도 시키면 안 돼요. 안효섭 보고 보고 저 보면 한숨 쉰답니다. 이런 게 있네. 옛날에는 뭐 본방이고 뭐고 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남자친구 데이트가 그쵸. 1순위라면 지금은 아니 남자친구는 나중에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뭔가를 더 집중해서 할 때 이것도 마음 아파. 아프다 마음이. 2559님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도 다 기억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중요한 기념일도 잊어버릴 때. 아 네. 이거 진짜 마음 아픈 이런 거지. 지나가다가 꽃 사주고 이랬던 사람이 맞아. 정작 아무 말도 날도 아닌데 막 꽃 선물해주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뭐 그런 날이었나? 2주년이었어? 이런 거. 아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뭐. 마음 아파. 다음 것도 마음 아파서 못 읽겠어요. 오이오님 주셨어요. 옆에 있는데 숨소리도 듣기 싫을 때.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 아까 밥 먹는 모습이 보기 싫어. 이거랑 똑같네.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 이거랑 그래. 똑같아. 완전 거기가 더 심하지 않아요? 숨소리는? 숨을 어떻게 못 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식사보다 이게 더하네.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로. 3718님 남자친구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고 약속이 기다려질 때 남자친구가 누구랑 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때. 옛날에는 막 내가 궁금해서 문자를 막 찍었는데 이제는 뭐 잘 놀고 있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질투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0359님이 네. 질투가 안 날 때 늦게 들어와도 누굴 만나도 응 괜찮아 하는 날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느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익명 요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 서로의 얼굴보다 핸드폰 보는 게 더 편할 때요. 이젠 설렘도 사랑도 없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서로 편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아. 그냥 서로 그냥 너무 서로.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맞네. 참. 네. 이런 진짜 많네요 경우에서. 많이 있네. 여러분 너무 많았었는데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